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요즘 SNS에서 되게 핫한 음식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요 간장 연어장이에요. 짠. 보이시죠? 일단 이거는 저는 직접 다 담갔고요. 일단 처음에 요리라기보다 만드는 방법은 간장 1, 그물 1, 그리고 그 종이컵 기준으로 1씩 넣었을 때 설탕은 한 숟갈 정도? 아빠 숟갈로 한 숟갈 정도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양념장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대파랑 마늘이랑 같이 넣어서 부르르르 끓이다가 그불 끄시고 한 소끔 식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레몬이랑 양파랑 종종종 썰어서 같이 재웠어요. 여기에 들어간 연어는 일단 코스트코에서 1.24kg 정도 되는 걸 샀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아보카도랑 뭐 레몬이랑 요거 뭐 이렇게 케이퍼랑 그리고 이거 홀스레디시 소스랑 그리고 달걀 후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잠시 제가 지금 담이 걸려서 죄송해요. 그리고 여기는 우동살인데 이거는 뜨거운 거예요. 저번에 게장 밥해 먹을 때 차갑게 해서 먹으니까 찬 것보다는 뜨거운 게더 맛있을 것 같아서 이걸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재운 지몇 시간 안 됐어요. 몇 시간 안 됐고 보시면 이렇게 예, 연어는 훈제 연어가 아니라 생 연어로 했어요. 코스트코에 파는 그 연어로 했어요. 아니요, 익혀서 재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모양도 조금 이렇게 긴 것도 있고 댕강댕강 자른 것도 있고. 아, 그리고 마지막에 넣을 때 간장이랑 넣으실 때전 이것도 넣었거든요. 가다랑어포라고 하는 이거. 이름이 뭐냐? 가스오부시도 넣었습니다. 네, 레몬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대파 보이시죠? 대파는 다른 분들 레시피 보니까 여기다가 넣으실 땐 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보여드리려고 그냥 넣었어요. 대파가 시간이 지나니까 대파에 단내가 엄청 고소하게 나서 저 국자 좀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몸 움직임이 어색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담이 걸렸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간장게장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좋은 게 다른 분들 레시피 보니까 한 3시간만 있으면은 그냥 바로 드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연어로 한 거라 너무 3일 이상 지나면 별로 좋지가 않대요. 너무 오래 재우시지는 말고요. 이렇게. 잘했다, 진짜. 저도 아직 맛은 안 봐서 모르겠어요. 자, 이게 생연어 한 마리가 들어갔다는 증거. 요 꼬리 부분은 그냥 이렇게 내비뒀어요. 저 진짜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해요. 무슨 맛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이거는 살짝 옆에 냅두고. 자. 맞아, 이게 신종 밥도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지금 또 동전파스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갑자기 엄청 시게 와갖고 담이 여긴 우동. 이따가 우동이랑 여기 넣어 먹고. 일단 한번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레몬 향날것 같아요. 데코레이션요. 일단 깍둑썰기로 한거 먼저 먹어볼게요. 위에다가 가다랑어포를 뿌려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일주일째 반찬 한꺼번에 다 먹네. 보시면은 가다랑어포도 종류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이것처럼 좀 이렇게 얇은 거는 위에다가 뿌리거나 바로 드셔도 되고, 이거, 이런 거좀 두꺼운 거, 이거는 육수 낼때 쓰시는 거예요. 종류가 조금 달라요.
잘 보고 사시고요. 간장은 저는 일반 진간장으로 했어요. 일반 진간장으로 했습니다. 깍둑썰기한 거. 아니요, 짜지도 않고요, 짭조름하고 질기지도 않고요. 이거 한 5kg로 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오, 친나. 그리고 SNS 보니까 되게 이쁘게 막 담으셔 담아갖고 위에다가 달걀 노른자 해갖고 막 비비시던데 한번 노려볼까요? 성공공인가봐요. 오, 네, 저 잘했어요. 근데 여기 하실 때 어떤 분들은 막 청주를 넣으시고 맛술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간장 끓이실 때. 전 넣진 않았는데 되게 괜찮아요. 연어를 좀 듬뿍 올려갖고. 여기에다가 달걀 노른자. 저 머리를 매일 감아도 그냥 모자를 쓰는 것뿐이에요. 근데 오늘은 하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아니 모자 좀 쓰지 말라고 하셔서 오늘은 모자를 안 썼습니다. 터졌다. 다시 할게요, 다른 걸로. 아보카도 맛있네요. 네, 아보카도 저는 느끼해서 되게 좋아요. 조금 버터 같은 느낌도 나고요. 되게 고소하고 저는 너무 좋아요. 자, 노른자가 준비되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우, 아, 씨. 이렇게 안 되지? 아, 이거 옆에 있는 우동 사리만 마트에서 따로 10개를 샀어요. 여기에다가 기분 좋다. 네, 연어는 그냥 전 이마트 트레이더스 뭐 거기도 팔진 모르겠지만 저는 코스트코에서 샀어요. 일단 양파도 하나 먹어볼게요. 재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이게 한 마리 1.24kg에서 4만 얼마 정도였어요. 여기에다가 또 참기름도 솔솔 뿌려주고. 근데 님들 죄송해요. 진짜 저 방송 되게 잘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담 때문에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만. 죄송합니다. 그 연계자 말고요, 이거. 고추냉이도 미리 조금만 짜놓을게요. 벤츠 정식 가게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간장 연어장이에요. 비비기 전에 와. 진짜 잘했다. 이거 만들기 진짜 쉬워요. 저도 하는데 님들도 무조건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다가 아보카도도 같이 올리고 아보카도가 한 개에 3,8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까 샀는데 3,800원 정도? 연어장은 뭐안 찍어 먹어도 되네요. 네, 그냥
그냥 드셔도 돼요. 저는 아보카도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보카도에다가 그냥 참 간장만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에다 안에다 이걸 넣고요. 아보카도는 되게 기름진 맛이에요. 조금 버터 맛 같은? 그리고 그냥 간장이 아니라 물이랑 설탕이랑 같이 넣고 양파랑 이렇게 아 파랑 마늘이랑 넣고 해서 진짜 맛있어요. 그 다음에 궁금했던 게 저는 밥도 밥이지만 여기 있는 우동이 정말 궁금했어요. 우동에다가 요 간장을 뿌려서 먹으면은 무슨 맛일지. 크레파스에서 이 맛이 나면은 저는 크레파스 입에 달고 살 거예요, 정말. 진짜로. 크레파스에서 이 맛이 나면 저는 하루 종일 먹겠죠. 이게 그냥 간장이 아니라 또 맛간장, 그러니까 간장 만들어서 한 거니까 아마 더 맛있을 거예요. 위에다가 가다랑 어포 가스오부시 좀 뿌려갖고 달걀 후라이 한번 먹어줘요. 네, 알겠습니다. 달걀 후라이를 우동에다 올리는 건안 될까요? 달걀 반숙으로 했는데 참기름 안 뿌려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먹어보고 조금 이따가 참기름을 뿌릴게요. 비주얼은 일단 찢으면은 연어장 제일 장점이 되게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뭐 간장만 한번 끓이시고 식히시면은 불과 3시간, 정말 적게는 3시간? 그렇게면은 완성된다고 하니까 그 여기에도 아보카도 살짝 올려서 우동사리는 저는 10개를 준비해서 옆에 조금 더 있어요. 저 간장게장 그 우동 먹었잖아요. 더 맛있어요, 이게. 그 간장에서 살짝의 연어 비린 그 맛이 살짝 나면서 와. 살짝 상큼하게 레몬즙도 뿌려봐 주고요. 있으니까. 벤츠님, 저할거 없어서 저도 연어회 배달시켰어요. 우와. 근데 연어회는 이맛안 날걸요? 요, 간장 연어장? 정말 안 비려요. 간장연어장을 어디서 구할 때 만들었죠. 저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틀 걸렸어요. 아니에요. 저도 제가 뭐 발명 만든 그게 아니라 저도 SNS에서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죄송해요. 진짜 너무 궁금해하셔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씻습니다.
진짜 안 짜요. 딱 맛있게 짭조름한 거 있죠. 아무래도 간장이니까 짭조름한데 안 짜요. 정말 정말. 맛이 제 여자친구가 연어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자친구한테도 해주고 싶은 맛이에요. 여자친구도 이거는 정말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아들님 어서 와요. 자, 이거 연어 꼬리 쪽. 근데 양념이 진짜 반나절도 안 되는데 몇 시간, 6시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잘 배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다가도 한번 비벼서 먹어볼게요. 저는 조금 전에 치킨 시켰어요. 어우, 치킨 좋죠? 요즘 연어장이 유행이군요. 이제 막 유행이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처음 봤어요. 아보카도도 뭔가 짭조름하거나 그런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면 좀 느끼하니까. 정말, 아우, 준맛팬님 감사합니다. 양파의 아삭아삭함도 있고, 이거 연어 써시는 방법이나 뭐 양파나 기타 등등 그런 거는 본인들 개인의 입맛에 맞게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니까, 그런 거는 뭐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될 거예요. 오늘 좀 서서 할게요. 간장을 넣는다고 무조건 짠 맛이 나진 않아요. 정말 맛있어요. 게장보다 오히려 더좀 부드럽게 느껴져요. 이거 식당 생겨도 식당 메뉴에 있어도 이거 진짜 잘 팔릴 것 같은데요? 식당 메뉴에 연어장 있어도 진짜 이건 남녀노소 다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장보다 비리지도 않고 짭조름하기도 하니까 어른들 입맛에도 연어 이렇게 연어랑 고추냉이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고추냉이 있어요. 볶음밥 옆에 콩 같은 거, 이거는 케이퍼라는 거예요. 흔히 연어 드실 때 많이 드시는 거거든요. 케이퍼. 그꽃 봉우리예요. 꽃이 피기 전에 그거를 이렇게 절인 거죠.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연어 싫어하시는 분들도 한번 이걸로 드시면은 그 연어의 느끼하고 기름진 맛을 짭조름한 맛이 잡아주니까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우동탈이 좀 추가할게요. 오, 진짜 살벌하다 오늘. 뭐 느끼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무래도 연어가 들어가면은 느끼하긴 해요. 근데 다른 생선들보다는 그러니까 뭐 양념 게장이나 그런 것보다는 덜 짜고요. 좀 감칠맛이 장난 아닌 거는 또 이게 가다랑 어포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가다랑 어포도 들어가서 감칠맛도 싹잘 잡아주고, 그리고 이거 제가 파를 넣고 냄새를 맡아봤는데 그 파의 단내가 엄청 나더라고요. 기숙사 밥 먹고 있는데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도 기숙사 식사하시면은 안 치우셔도 되잖아요. 저는 제가 먹고 난리도 아니에요. 생파인데 어떻게 단맛이나, 생파에서도 단맛이 있어요. 매운 양파가 있는데, 이렇게 단 양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 양파 익히면은 진짜 달아요. 정말 이 통에 꽉 차게 연어만 넣어도 너무 맛있겠다. 다른 분들 만드시는 거 블로그 보니까 이거는 한 3일 이상 놓고 드시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금방 해서 뭐 겉절이처럼 그냥 드세요. 없다. 진짜 침 나왔어요. 저도 지금 먹고 있는데 침이 나와요. 가다랑 어포 좀더 넣고 이번에는 참기름을 조금 넣어볼게요. 참기름을 넣지 않아도 지금도 되게 괜찮은데 한번 넣으면 어떻게 더 달라질지 한번 볼게요. 기름 맛이 너무 강하게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조금 되는데. 제가 살면서 먹은 모든 연어 종류를 통틀어서 이게 제일 맛있어요, 정말. 정말 그동안 많은 연어들을 먹었거든요. 뭐 뷔페에서도 먹었고 훈제 연어도 먹었고 생연어도 먹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등 연어들을 먹었었는데 진짜 이게 제일 맛있어요. 진짜 짭조름해하고 감칠맛이 나서 그런가 봐요. 우동 앞에 생양파 하나 떨어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그릇이 좀 작으니까 비비는데 문제가 조금 있네요. 처음 본 음식인데 왜 입에서 침이 고이지? 지금 식사 시간이라 그러실 거예요. 이제 다들 퇴근하시고, 하교하시고, 다들 식사하실 시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깡통 참기름 안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참기름 향이 약해지고 변해요. 시간이 지난 적이 없어요. 저는 딱히 그렇게 오랫동안 먹은 적이 없어서.
깡통 참기름 문제가 아니라 참기름 자체가 원래 그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 오래 놓고 먹으면 좋지 않아요. 바로바로 먹어야죠. 뭐 아보카도랑 양파는 그냥 생양파는 굳이 추가 안 하셔도 되는데 가다로워퍼는 꼭 넣으세요. 이거 없으면은 이 감칠맛이 안날것 같아요. 아들이 벤츠님 보고 자꾸 아빠래요. 할인이도 그냥 누구한테 아빠라고든 다 해요. 누구를 만나든. 아직 할줄 아는 단어가 아빠밖에 없어서 그냥 누굴 만나든 아빠 아빠 거려요. 연어 색깔 너무 이쁘죠? 어우, 국물 좀 먹어야 되겠어요. 조금 이런 느끼한 걸 먹을 때는 청양고추. 청양고추라면. 아, 저기에다가 데리야끼 좀 뿌려주고 싶어. 지금 딱이에요. 데리야끼 뿌리면 오히려 짤것 같아요. 간장 연어장 맛있나요? 진짜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먹은 연어 중에 제일 맛있어요. 정말. 할인이 둘 지났으니 많이 컸겠네요. 머지않아 할인이 손잡고 과자 사러 가야 될 듯. 뭔들 못 사주겠어요, 진짜. 할인. 안 돼, 안 돼.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가면 딱 과자 하나만 사줘야지. 음료수 하나랑. 막, 요술공주 민키 같은 거는 장난감 안 사주고, 딱 그냥. 고추냉이 좀 얹어 먹으면 맛나겠는데요. 어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고추냉이랑도 잘 어울려요. 코스트코 연어가 좋은가 봐요. 그쵸.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좋아요. 뭐, 레시피는 그냥 인터넷 찾아보시면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청주나 뭐 소주, 미림 같은 건 넣지 않았어요. 민키는 아니고 요즘 주주예요. 요즘 애들 요술공주 민키 몰라요? 왜 모르지? 민키는 80년대. 저는 90년생인데. 진짜 이거 나중에. 저희 부모님 해드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여자친구도 이제 한번 꼭 해줘야 되겠다. 집들이 같은 거 하실 때, 이거 하나 준비하시면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요. 게장보다 먹기 편하고, 손에도 안 묻고, 진짜 집들이 메뉴로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좀 이쁘게 보이려면 뭐 옆에 아보카도도 좀 냅두고 이것저것 막
인기는 많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것 같아요. 근데 그 들인 비용보다 더큰 만족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괜찮아요. 신기한 라면이네. 어디 파나? 이거는 CU 편의점에 팔아요. CU에서만 파는 PB 제품 있잖아요. 그거예요.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뭐 일반 컵라면이랑 뭐 비슷할걸요? 아, 좋다. 그냥 기본으로 고추냉이도 하나 얹어서 먹어볼게요. 고추냉이만. 잠시만요. 개인적으로 벤츠님은 눈썹이 다 보여야 멋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혹시 그렇다면 기분이 좋으신 날이에요. 뭐 보너스 받는 날? 월급 받는 날? 그냥 길 가다가 돈 주는 그런 날 있잖아요. 기분 좋은 날. 그런 날에는 기분 잘생겨 보이실 거예요. 네, 정말 안 짜요. 그리고 여기 아까 넣은 레몬, 이건 한번 그냥 이렇게, 아, 이거를 꾹꾹 누르니까 레몬즙이 나오네요, 안에서. 이렇게 하면 좀더 상큼하게도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참기름은 굳이 안 뿌려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굳이 큰 역할을 못 해줘요. 이미 가다랑 어포가 있어서. 통영에서 루지 타고 왔는데 진짜 재밌어. 루지가 뭔가요? 여행 가기 전 마지막, 오늘이 화요일?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이 마지막 방송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컨디션이 계속 유지되면은 힘들겠죠, 아무래도? 이거 하면은 설탕 물안 넣어도 되죠? 저는 설탕이랑 물이랑 간장 만들 때 넣었어요. 네, 대만에서는 먹방은 안 하고요.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러 가는 거예요. 아, 찌유로 하면은 모르겠네요. 그냥 보니까 저도 어떤 분들은 굳이 맛간장 안 만드시고 찌유로만 해서 그냥 바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고추 냄새 올라옵니다, 이거. 청양고추 냄새가 여기에다가는 고추냉이도 좀 넣어주고요. 아보카도도 좀더 넣고
밥도 모자라니까 좀더 넣어주고. 이러면 간장이 좀 부족하겠죠? 이러면 간장을 좀더 넣어주면 돼요. 연어정당 끓인 지 이거는 저는 6시간 됐어요. 정말 간이 되게 금방 돼요. 며칠 한줄 알았어요? 아니, 아니에요. 오늘 했어요, 오늘. 마지막 남은 이제 우동들 넣어주고. 지나고 보면은 여행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쵸. 그 여행과 사진. 여행과 사진이 제일 기억에 남죠. 아, 연어 없다. 그쵸. 막. 특히 우리 되게 독특한 경험이나 사건 사고들은 몇년 지나도 그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그 얘기만 맨날 하잖아요. 막야너 그때 막술 먹고 막 이렇게 막 실수하고 막 그런 얘기. 창피해도 그냥 그런 얘기 계속 만나면 하고 그냥 그게 재밌는 거죠. 그 멤버들이랑 계속 여행을 다니면. 오늘 먹방 메뉴가 뭔가요? 여기 써 있어요. 간장 연어장이 메인입니다. 전 이거 가다라 노포는 홈플러스에서 샀어요. 라면 꽤 매울 겁니다. 놀라지 마요. 제가 이러면 안 좋아해요. 근데 맛을 까먹어서 샀어요. 안 좋아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요. 이 맛이었어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그 청양고추의 맛이었어요. 라면에다가 청양고추 넣은, 되게 많이 넣은 그 맛이에요. 1년에 저는 한두 번 정도는 실수를 해요. 이게 무슨 맛이었나 기억이 잘안날 때쯤 이렇게 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한답니다. 오, 되게 청양고추 맛만 나는 게 아니라 맵네요. 입이 얼얼해요. 뭐 느끼한 거나 매운 거로 느끼한 거 드셔서 매운 거 잡기는 딱 좋을 것 같네요. 분리수거일에 대해 공지해주고 계시네요. 생연어, 훈제연어, 간장연어 중에 뭐가 제일 맛있나요? 간장연어 요거요. 정말 이게 제가 먹은 연어 중엔 제일 맛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이 정도로 만들면 님들은 진짜 맛있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저걸 라면 매워서 싫으면은 CU의 홍게라면인데 그거 먹어봐요. 아 이거요? 이거랑 이거 두개 사왔는데 그냥 오늘은 이거를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먹는 겁니다.
이게 그 생전화나 뭐 흥전하면 이런 거 홀트레디시 소스 막 먹겠는데 굳이 그렇지가 않아서 짭조름하니까 이런 소스가 따로 필요 없어요. 케이퍼, 네, 요거 꽃봉오리 절인 거예요. 연어 먹을 때 옆에 주는 게 이거예요. 콩, 뭐 만두콩이 아니라 케이퍼. 우와. 아까 여기에 고추냉이 넣은 게 맛이 싹 나면서 이거 하실 때 밥에다가 드시려면 이거 깍둑 썰기가 되게 좋네요. 깍둑 썰기를 하니까 그냥 쏙쏙 들어와요, 입에. 밥과 우동 두개 중에 뭐가 더잘 어울리나요? 두개다 너무 맛있어요. 두개 다. 네, 간장은 그냥 진간장을 했으면 짰을 텐데, 어떻게 잘 따라해서 안 짜요. 달걀 노른자도 막 풀어지고, 그래서 이거 국물도 지금은 되게 부드럽네요. 담이 뭐냐면 그냥 근육이 뭉친 거예요. 뭐 알배겼다고 하죠? 그냥 그런 느낌? 매워. 청양고추라면이 먹을수록 이렇게 축적되는 거 있죠?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퇴근 시간이라 뭐 채팅창 많이 안 쳐주시고 계신데, 응원하기, 뭐 좋아요 다들 눌러주셨죠? 짱 맵다. 되게 입이 알얼하네요. 이게 레몬 때문에 그런가 상큼한 그런 느낌도 나서, 오, 진짜 짤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모든 그 편견을 다 깨부술 거예요, 아마 드셔보시면. 뭐야? 깨졌나? 뭐지? 아, 옆에 샜구나. 깜짝아. 깜짝 놀랐네요. 추천은 입장하는 순간 누르는 거 아닙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먹고 있으면 깜빡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종종.
밑에 닦아야 할 때, 뭐, 이따가 한꺼번에 닦으면 돼요. 그리고 양파 웬만하면님, 채치지 마세요. 이렇게 따로 넣어줄 때 채치지 마시고요. 그냥 요렇게 중국집 양파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하세요. 양파가 길쭉길쭉하니까 자꾸 쳐요. 아파하면서 방송하는 게 대단해요. 식욕이 더 세서 그래요. 다른 이유 없어요. 제가 식욕이 약했으면은 몸이 안 좋거나 아프면은 쳤을 텐데, 아파도 일단 식욕이 먼저예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있잖아요. 식욕이랑 수면욕 중에 뭔가를 저는 수면욕은 거의 버렸어요. 거의 식욕에 몰빵했어요. 아, 리노님 목욕이라고. 그건 청결을 원하시면 그럴 수 있죠, 뭐. 인정해요. 그, 목욕탕 가면은 진짜 짱인 게 마사지 한번 받으면은 제일 적게는 5만원에서 좀 비싸게는 20만원까지 들거든요. 목욕탕은 한번 가면 6천원이면은 입장되고, 때한번 밀면은 뭐, 12,000원 정도면 되니까, 15,000원. 때밀 때한 10초, 20초 정도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거든요. 아, 되게 시원해. 막 사우나도 있고. 라면 끓이는 도중에 벤츠님 먹는 거 구경하다가 라면 쫄았네요. 달걀 푸세요. 얼른 뭐 달걀 노른자만 떼내셔서 비비세요. 그러면은 그나마 조금 그짠 맛을 잡아줄 거예요. 물을 다시 넣어서 끓이면은 그건 못 먹어요. 아셨어? 자, 일단 다 먹었는데, 흔히 SNS에서 되게 인기 있거나 핫하면은 생각보다 맛이 조금 별로라고 느낄 때가 많은데, 이건 제대로네요. 한 번씩 해서 드셔보셔도, 연어를 정말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이면은 자꾸 해드실 마시고요. 연어를 안 좋아하셔도 뭐 간장게장이나 새우장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달걀 후라이 하나 남았네요. 이거는 뭐 내일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오늘 방송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불꽃놀이 같아요. 진짜 며칠 동안 생각을 하고, 세팅을 하고, 정말 그몇분 만에 끝나버리는 불꽃놀이 있잖아요. 그거 같네요. 정말 화려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